자유계약이요.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우리가 이제 채권법이에요. 알겠죠? 계약의 성립,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계약의 성립을 보시면요. 먼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111조부터요, 113조까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강의를 안 했는데, 먼저 이제 보면 우리가 편지를 쓴단 말이죠. 편지를 쓰고, 그 다음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읽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요, 표백주의다. 이렇게. 표백이라는 것은 겉이 하얀 데다. 이런 말이죠. 보내는 것은 뭐다? 발송이다. 발신주의다. 이렇게. 발신. 받는 것을 말한다. 도달했다. 도달주의다. 이렇게요. 읽는 것을 말한다. 요지주의다. 이렇게. 요지. 요지는 내용을 알았다. 이 말이죠. 이 도달주의가 하고 발신주의가 있죠. 이것을 예외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상대방이 있다. 이런 말이죠.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원칙이 도달이에요. 그럼 이 말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달주의죠. 그런데 도달주의가 원칙이니까 원칙은 시험에 안 나와요. 뭐만 시험에 나온다? 예외가 시험에 나오죠. 그럼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발신주의인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나오나? 도달주의 예외인 것은, 이렇게. 알겠죠? 그럼 도달주의 예외를 뭐라 한다? 발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표백주의는 뭐냐? 표백주의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 그냥 겉이 하얀 종이에다가 글을 썼다 이 말이죠. 이것을 유언이라고 그래요. 유언. 유언서 같은 것을 표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거의 뭐 예상이 힘들죠. 지금부터 상대방이 있는 것을 가지고 보는데 원칙은 도달, 예외가 발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발신주의가 뭐냐 하는 것은 기본서가 나오면요. 기본서에 보면 다 표로 정리가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에서 네 가지만 딱 보면 돼요. 원래는 여섯 가지인데요. 나머지 여섯 가지는 정답으로 절대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에서 네 가지만 보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그것은 암기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달주의가 중요해요. 도달.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도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요,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 그래서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 두 마디가 중요해.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말은 요지 할 수 있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 내용을 알아버리면 요지주의가 돼버려. 우리 지금 도달주의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편지를 읽어버리죠? 그럼 그것은 요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지,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있다 이 말이죠. 또 우리 가사도우미죠? 가족이나 가사도우미가 편지를 받았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읽고,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객관적 상태에 도달한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지배권의 범위 내, 여기서 지배권의 범위 내가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우편함에 꽂혀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편함에 꽂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요, 이걸 뭐라 한다? 현실적으로 뭐 할 필요가 없다? 수령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중요해.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학원에 왔잖아요? 근데 편지는 우리 집이요, 우편함에 꽂혀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학원에 있는데 편지를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잖아요. 아시겠죠? 이래도 뭐로 본다? 도달로 본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이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우편함이나 이렇게 가사도우미 이렇게. 그래서 이 말하고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고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시험이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은요, 거의 이걸로 시험에 나온다. 알겠죠? 도달이라는 것은 뭐냐?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요. 자, 이걸 도달이다. 이렇게. 그러면 도달은 도달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통 우편이요. 보통 우편이라든가, 또는요, 신문 광고요. 이런 것은, 거기서 도달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우편은 어떻게 하죠?
편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인정되는 것은 뭐냐? 먼저 등기 우편이요. 등기 우편이라든가 내용 증명 우편이요.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은 편지가 반송되지 않으면 일단 도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래요? 우체부가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다? 사인 받아 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뭐죠? 여기서요? 여기서 이렇게요. 아무리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는데 반송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편지를 보낸 상대방이요. 실제로 거기서 주민등록. 주민등록은 거기에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아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도달로 안 봐요. 우리나라는요, 민법에서 주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소. 민법에서 주소는 주민등록 신고지, 주민등록 신고지를 주소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민등록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무조건 전입신고해야 돼요. 알겠죠? 주소와 관계없이. 내가 이곳에요, 30일 이상 거주한다. 그럼 무조건 전입신고해야 돼요. 근데 우리 민법상 주소는 뭐냐고, 민법상 주소는 그것은 생활의 근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 그래서 주소는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소는 두 곳 이상 둘 수 있어. 그런데 주민등록은 두 곳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은 주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학원에 오시면요. 학원에 오시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1년 동안에요, 1년 내내요. 아침 9시 반 정도에서 2시, 3시까지요. 학원에 매일 있죠. 1년 내내요. 이것이 생활의 근거지 뭐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끝나면 또 알바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럼 또 그 직장이 또 생활의 근거가 되죠. 그 다음에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뒤집어 자죠? 또 그게 또 생활의 근거죠. 그러니까 주소지가 몇 군데 된다? 세 군데가 이상 될 수 있죠. 세 군데 이상. 막 이 알바를요, 막 여기저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직장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내가 사업체가요, 한 세 군데, 네 군데 된다. 그럼 세 군데, 네 군데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다 생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주소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수주의라고 해가지고요. 두 곳 이상 주소지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입신고지가 주소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 거주하지 않아? 그럼 그건 주소지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그런데 편지가 반송이 안 됐어? 그건 도달로 보지 않는 거예요. 또 어느 경우 도달로 보지 않느냐? 가사도우미가요. 내 가사도우미가 수령을 했어요. 수령을 했는데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발신자가 다시 해수에 가서 해수에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가사도우미가 수령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편지를 보낸 사람이 와서 다시 해수에 가버렸어. 그럼 집주인이 들어와가지고요, 편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도달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우리는 반드시 그러면 갑이나 갑의 남편이나 갑의 뭐 가족들한테 줘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알았죠? 우리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동업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동업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 있어. 같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갑에게 주러 왔더니 갑이 없는 거예요. 동업자한테 편지를 줘도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사무실 왔더니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혹시 갑 아느냐 하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편지 좀 또 그러면 전해주세요 하고 편지를 줬단 말이에요, 누군가한테. 근데 정작 소송에 나와가지고 뭐죠? 뭐 그 우편 배달부가 누구한테 줬는지를 확인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란다? 신원이 불명한 사람한테 편지가 배달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도달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등기, 내용 증명은 도달이다. 보통 우편, 신문 광고는 도달이 아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여기서 격지자가 있어요. 격지자가 있고 대화자가 있단 말이죠. 그럼 격지자는 뭐냐? 청약이 있고 여기서 승낙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청약이 있고 승낙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우리가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촬영팀하고요, 나하고는요, 대화하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벽에 가로막혀 있어가지고요. 이건 격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모로 나하고는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죠. 알겠죠? 들리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나오는 대화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지금 전화 통화를 해요. 그럼 뭐요? 대화자예요. 편지를 보내요. 그럼 뭐요? 격지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화자냐
격지자냐 하는 것은 거리상의 개념이 아니고 시간상의 개념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요, 격지자는 청약은요, 도, 달주이고요. 승낙은요, 승낙, 이게 아주 중요해. 발신주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말했죠. 원칙은 도달이니까 도달을 암기하면 안 돼. 필요 없어. 뭐를 암기한다? 예예, 발신주의죠. 격지자에서 승낙이 발신이에요. 대화자는 돌다가 도달주의죠. 대화는요, 대화는 여러분으로 나오시면 이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도달주의죠. 대화자는요, 청약과 승낙이.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온다? 다음 중에서 발신주의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럼 뭐다? 격지자간에 여기요, 대화자간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 나와. 대화자간의 승낙은 뭐다? 도달. 격지자간은 뭐다? 승낙이 발신. 대화자는 도달. 먼저 격지자는 발신. 알겠지? 이걸 구별해야 돼요.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갑을 뭐라 한다? 희한하게 또 여기서요, 우리는 지금까지 민법 총칙에서 먼저 얘기를 한 사람을 표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의사표시자라고 그래. 의사표시가 뭐죠?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죠. 그걸 표의자를 얘기해. 알겠죠? 그 표의자를 의사표시자로 바꿨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해가지고. 알겠죠? 그럼 다 바꿔야 되잖아요. 111조, 112조에서만 바꿨어. 알겠죠?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요, 을을 뭐란다? 을을요,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요, 청약을 하죠? 청약이 얼마인다? 야, 내 집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2월 1일 발송을 했어. 발송을 했어. 청약이다, 아니, 청약은? 청약을 2월 1일 발송했죠? 이것은 1억 원에 사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청약이다, 아니다. 청약이다, 아니다. 청약이다, 아니다. 뭐가 청약이에요? 청약은 도달해야 청약이에요. 알겠죠? 도달해야. 여기 지금 뭘 했어? 발송했죠. 그럼 청약이다, 아니다? 아니죠. 뭘 해야 청약이다? 여기 2월 1일이죠? 여기 2월 10일 도달을 했어, 도달. 2월 10일. 이것을 뭐라 한다?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하죠? 그럼 도달하면 이때부터 뭐라 본다? 이것을 청약이고. 도달하면 편지를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할 수가 없어요. 철회를 못해요. 그럼 언제까지 철회 못해요? 갑이 뭐라 하냐면, 내 편지가 당신한테 도달한 날로부터 10일, 10일 안에 승낙해달라, 10일. 그러면 2월 20날까지 승낙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2월 20날까지 철회를 못해.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청약의 구속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것을 말한다, 청약의 비철회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말한다, 청약의 형식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 기본서 같은 거 보면 이 말을 뭐라고 사용하고 있는가, 각 사람마다 달라. 똑같은 말인데 다 똑같은 말인지 모르고 또 쓰는 선생님도 있어. 알겠죠? 똑같아. 청약의 구속이란 말은 내가 한번 청약한 거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죠. 너가 청약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청약의 구속력. 비철성은 철회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약의 형식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도달하면은 철회를 못해요. 언제까지? 2월 20일까지. 그러면 2월 20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나면 청약은 자동 소멸해. 청약은 자동으로 소멸해. 자동으로 소멸해. 자동으로. 그래서 청약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2월 1일 발송하고 나서 2월 20일 도달하면은 도달하면 철회를 못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달하기 전에는 그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죠. 그 말이잖아요.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볼까요? 여기요. 편지를 2월 1일 발송하고 2월 10일 도달했잖아요. 했죠? 그럼 여기서 언제죠? 여기서 언제죠? 2월 5일이요. 2월 5일. 이 사람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2월 5일 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어. 그럼 어떻게? 사망이나 제한 능력자가 됐어. 언제요? 2월 5일이요. 여기서 사망하고 제한 능력자였다니까요. 편지는 봐봐. 발송하면 필요 없죠. 도달해야 효력이 있죠. 편지 보내고 죽으면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편지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건 편지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해도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은 편지는 아직도 도달 안 했으니까 편지로서 효력이 있어 없어? 없고. 나중에 도달하면 그때는 사망한 다음에 도달하면은 누가 책임지면 돼? 상속인이 책임지고. 제한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도달하면 누가 책임지면 돼? 법정 대리인이 책임지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는 도달해야 효력이 있는데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무 필요가 없다. 왜?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도든 뭐죠? 사망하든 말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망이나 제한능력자가 된다 할지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효다 이 말 아니에요. 무효란 말이 아니에요. 사망하고 난 다음에 편지가 도달하죠? 그러면 도달할 때부터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나? 편지를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면 의사표시에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것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하고 다르다고. 사망해도 영향이 없단 말은 사망하더라도 나중에 편지가 도달하면 도달할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111조예요, 이게. 상대방이 있는 것은 도달해야 돼요. 111조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상대방이죠? 편지를 이 사람이 2월 1일 청약을 발송을 했어요. 발송을 하고 나서, 여기 2월 5일 날요, 편지가 을한테 도달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표의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있어요. 편지가 뭐를 할 때요? 도달할 때, 도달할 때요. 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 다른 말로 뭐냐? 피성년 후견인이다. 미성년자다. 그러니까 갑이 미성년자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를 뭐라고 한다? 수령 무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령 무능력자. 이렇게. 제한 능력자. 수령 무능력자.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편지를 수령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편지가 을한테 도달했죠. 지금 도달. 그런데 얘가 제한 능력자죠. 미성년자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을에게 도달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의사표시의 효력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갑은 을한테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의사표시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 2번은요, 2번은 반대로.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요? 을은 갑에게 도달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을은. 왜요? 을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을이 스스로 주장할 수는 있다. 이건 학설에서 그렇게 얘기해. 시험에는 잘 나오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거 3번이에요, 3번. 을이에요, 을의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이, 이니 도달 사실을 안 경우, 도달 사실, 안 경우,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아요?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아요? 알겠죠? 그때는 말 수 있다, 도달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안 경우 도달을 주장해. 이 말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는 안 때부터 도달을 주장해. 도달할 때부터가 아니고 안 때부터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112조라고 그래요. 111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발송이 되고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따르고 여기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112조. 자, 113조는요. 뭐냐면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시송달. 그럼 공시송달은 뭐죠? 상대방의 주소지라든가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거 있죠. 상속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디서 사는 건지 거주지가 어디인지 뭐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 없이에요. 잘못 없이 알지 못할 때 일부러 과실로 그러면 큰일 나. 이 한마디만 중요해. 공시송달은 내가 누구 그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 내가 이리저리 다 알아봤어도 알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최후 수단으로 하는 게 바로 뭐다? 송달을 제도를 이용하는 거죠. 송달. 그래서 옛날에는 송달을 어디에 했냐? 이렇게 법원에 가면은 이렇게 큰 이렇게 칠판처럼 이렇게 큰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다가 공시송달 한 번씩 오면은 묶고 가지고 한 번에 공시송달을 해요. 뭐 돋보기를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무슨 짓을 송달을 했는지 편지를 그러니까 송달이라는 것은 내가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보낼 뭐죠?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니까 못 보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공시 송달 법원 게시판에다가 편지 써 누구한테 누가 누구한테 공시 송달을 신청했다. 그래가지고 2주간이 지나면 그 사람한테 편지가 도달한 것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요즘요 부부들요 살다가요 한 사람이 무작정요 집을 뛰쳐나가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데요. 알겠죠?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공시송달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시송달할 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과실 없이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법원 게시판에만 게시를 했는데 지금은요. 전자통신매체, 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일간신문,
반복, 공복 이런 데 다 공식공단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외국에서 하면은 국내에서는 2주간이고요. 2주간, 국외에서 하면 2개월이요. 2개월, 이 기간은 단축할 수는 없어요. 알죠? 단축할 수 없다. 이걸 공식송달. 공식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과, 실, 업, 시. 이 한마디가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수령 무능력자다? 수령 무능력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수령 무능력자. 누가 알았다? 법정 대리인이 안경호. 도달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죠? 발송 후 도달 전에.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했다? 그래도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무효이다? 아니다? 무효란 말이 아니다. 편지가 도달하면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처리한다? 도달하기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기간을 정하죠? 이 기간 동안은 처리를 못하죠? 그것을 청약의 비처리, 처리하지 못한다? 청약의 구속력, 청약의 형식적 효력이라고 하고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청약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소멸해. 그 다음에 우리가 격지자와 대하자가 있죠? 격지자는 청약은 뭐다? 청약은 도달. 아니, 격지자는 승낙은 발신. 대화자는 둘 다 뭐다? 둘 다 도달이다. 여러분 지금 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둘 다 도달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등기 우편하고 내용 증명 우편은 도달로 인정을 하지만 보통 우편, 신문 광고는 도달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우리가 도달이란 말이 뭐다?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다시, 통지의 내용을 알면 안 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현실적으로 수령하면 수령한다는 게 아니에요. 수령해도 되죠, 내가. 내가 받을 수도 있죠. 내가 받지 않더라도.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이렇게. 이것은 원래 이제 민법 총칙이 있는데, 민법 총칙에서 이걸 공부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부터 언제 본단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자, 표의자라고 하죠?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갑이 뭐라 한다? 청약을 하죠? 청약은 뭐다? 의사표시죠? 을이 뭐라 한다?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죠?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청약은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확정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청약은 언제나 격지자든 대화자든 가리지 않고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가 된다. 이렇게 승낙은요? 승낙이라는 것은 뭐다? 승낙은 첫 번째요.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 특정의 청약자에게 승낙을 하고, 알겠죠? 승낙. 승낙은 격지자죠? 격지자 간에서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청약이라는 것은 뭐다? 청약은 특정인이나 또는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할 수 있어. 이런 불특정 다수인이 뭐죠? 그럼 TV 홈쇼핑. 그럼 TV 홈쇼핑 보면 뭐를 하죠? 우리한테 뭐 사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여자들 나와가지고요. 뭐 사라고, 뭐가 싸대. 아무튼. 알겠죠? 막 얘기하잖아요. 얼마? 39,900원. 하죠? 알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TV를 보고 있는, 광고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청약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구체적 확정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이런 것이죠. 자, 여기서 봐봐. 갑이 을을 만났어요. 갑이 을을 만나서 야, 너 내 집 살래? 이렇게. 너 내 집 살래? 청약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 너 내 집 살래? 물어봤어. 청약이다 아니다? 그러면 청약은 뭐가 청약이냐?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죠. 1억 원에 살래? 이래야지. 내 집 살래? 내 집 살래? 그것을 말한다. 그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를 해. 뭐라고 한다? 청약의 유인.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내 집 살래? 이렇게. 내 집 살래? 이것을 뭐라고 한다? 청약의 유인.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이러보면 남대문시장 가서 골라 나오죠? 그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약의 유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청약의 유인은 뭐다? 그러면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뭐 구인 광고 있죠? 구인 광고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열차 시간표 게시라든가, 열차 시간표, 그 다음에 여러분요, 식당에 가면 메뉴판, 알겠죠? 이런 것들을 다 청약의 유인. 그래서 우리가 뭐 방구암, 이런 거 있죠? 방구암 광고 같은 거,
알겠죠? 이런 것들도 다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럼 청약이란 게 뭐냐? 청약은 구체적 확정제가 정찰제예요. 정찰제라든가 정찰제 우리 판매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자판기요. 그럼 자판기가요? 300원이 딱 돼 있어요. 300원? 290원 딱 넣어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반드시 얼마 넣어야 돼? 300원을 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자판기를 뭐하고 있다? 청약하고 있죠? 내가 넣을 때만 커피가 300원 넣었을 때 커피가 나와요? 아무나 넣어도 나와요? 아무나 넣어도 나오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하고 있는 거. 그래서 자판기를 보면서 항상 얘기해. 자식,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하고 있구만. 알겠죠? 왜냐면 자판기는 청약이에요. 청약. 자판기는. 아시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는 청약이고 여기서 말한다? 승낙이요. 근데 승낙은 누구한테 하냐? 특정한 사람한테 승낙을 해. 봐봐. 갑이 나한테 청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갑하고요. 왼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다? 갑 친구한테 승낙을 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걸 주관적 불일치라고 그래. 주관적 불일치. 우리가 주관적으로 일치가 있어야 돼. 나한테 청약한 사람한테 승낙을 해야 돼. 반드시. 청약은 누구한테 할 수 있어? 이거 혹시 100원에 살 사람? 100원에. 정확하죠? 100원? 확정적이죠? 살 사람. 이게 물어보잖아요. 누구한테나 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다 대놓고 내가 살게.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옆 사람한테. 누구한테 해야 돼? 청약하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청약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승낙은 누구한테만 한다? 청약한 사람한테만 한다. 알죠? 특정인에 대해서만. 별것 아니죠. 그래서 이걸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지금부터 이제 봐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청약을 하죠.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이 청약을 하잖아요. 청약. 그런데 청약은 2월 1일 편지가 도달했다고 해야 돼. 왜? 청약은 무슨 주의니까? 도달주의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2월 10날까지 승낙을 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도달한 날부터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2월 10날까지 승낙해달라고 그랬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청약의 구속력이다. 청약의 비철회성이다. 청약의 형식적 효력이다. 이건 누가 봤을 때? 갑이 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봤을 때는 을은 이 기간 안에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야 되잖아. 이 기간 안에. 그러니까 갑이 봤을 때는 갑은 편지가 도달하면은 자기가 정한 기간 동안은 철회를 못해. 비철회성. 청약의 구속력. 청약의 형식적 효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안에만 을은 뭘 할 수 있다? 승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을의 이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뭐죠? 승낙 능력이라고 그래. 승낙 능력, 승낙 적격, 그 다음에 청약의, 아까는 뭐였죠? 형식적이었죠? 이제는 뭐요? 실질적이라고 하죠. 실질적 효력이다. 왜? 실질적 효력이란 것은 여기서 승낙을 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효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승낙 능력, 승낙 적격, 이렇게 얘기해. 청약의 실질적 효력. 누가 봤을 때 누가? 을이 봤을 때. 아까 우리 갑이 봤을 때는 뭐라고 한다? 청약의 형식적 효력. 청약의 비철회성. 청약의 구속력. 이렇게. 을이 봤을 때는 승낙 능력. 승낙 적격. 청약의 실질적 효력. 이렇게. 알겠죠? 용어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안에만 승낙을 해야죠? 아까 2월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2월 10일이 지나면 청약은 뭐가 돼? 청약은 자동 뭐가 된다? 소멸해. 자동 소멸. 그럼 우리가 승낙은 언제 승낙을 하냐? 청약이 살아있을 때 승낙을 승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청약이 없는데 승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요, 내가 승낙을 했는데 2월 11일 날 승낙을 했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금? 자, 그럼 봐. 우리나라는 아무 말이 없으면 격지자와 대화자가 있죠. 아무 말이 없으면 격지자로 보는 거야. 격지자.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 승낙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 아무 말이 없으면 격지자로 봐.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발신주의.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승낙을 해야 되겠죠. 2월 1일 편지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2월 3일 날 발송을 해. 알았어. 내가 살게. 2월 3일 발송을 해. 그러면 우리 편지 발송한 승낙을 발신주라고 그랬죠?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해. 발송하면 계약이 성립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럼 좀 이따 우리가 볼 거예요. 좀 이따 보면은 뭐가 나오냐? 여기서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낙성.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는 99%가 낙성계약이에요.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다른 걸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불료식이고 낙선계약이에요. 알겠죠? 불료식이고 낙선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매매도 불료식이에요. 낙선계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낙선계약을 반대가지고 요물계약인데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고 낙만 하면 계약 무조건 성립해. 2월 3일에 그냥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법조문에 승낙한 것이 이 기간 안에 도달해야 된다. 도달. 그러니까 2월 5일 날 도달을 해. 도달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니 우리 승낙은 격지자는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해놓고 또 밑에 또 조문에 가면 또 뭐라고 돼 있냐. 그것이 도달까지 해야 된다. 알겠죠? 이게 528조, 529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531조예요. 그래서 528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격지자에서 승낙기간이 정해졌죠? 그러면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해야 된다.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승낙. 승낙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 기간 안에, 기간 내 편지가 뭐가 되고 승낙이 뭐가 되고 발송되고 뭐가 되면 도달까지 하면 기간 안에 발송하고 도달하면 언제부터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할 때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알면 돼. 골치 아프니까. 우리 법조문에는 531조. 격지자 간에 있어서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 528조.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에 있어서 청약은 승낙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소멸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석하려면 복잡하니까 승낙 기간 안에 정해진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뭐가 되고 발송되고 그 놈이 또 뭐까지 해야 돼? 도달까지 해.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해? 발송할 때 성립해. 다시 기간 안에 승낙이 뭐가 되고 발송되고 도달하면 다시 발송되고 도달하면 언제? 발송할 때 계약 성립. 이렇게 딱 암기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발송되고 도달해야 돼. 근데 만약에 편지가 연착되면 연착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연착이 되면 이건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죠. 연착되면 안 된다니까요. 연착이란 건 뭐죠? 편지가 2월 3일 날 보냈는데 2월 11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연착이 되면 이것은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것은 승낙이 아니에요. 알겠죠? 승낙이 아닌데 그걸 물어본다? 이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 새로운 청약으로 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누가 청약을 했죠? 갑이 을에게 청약했죠. 이번에는 누가 청약한 것으로 봐? 을이 갑에게 청약한 것으로 봐. 다시 처음에는 누가 청약했죠? 갑이 을에게. 이제는 누가 청약한 걸 본다? 을이 갑에게. 그걸 새로운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민법총칙에서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요? 무효행위 전환? 그 무효행위 전환이 바로 연착된 승낙은 승낙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것을 처음부터 물어보겠다? 새로운 청약으로 봐주겠다 이 말이죠.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먼저 하나 이거 알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뭐라 돼? 동일해야 돼, 동일. 청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는 걸 승낙이라고 그래. 근데 자칫부터 한번 볼까요? 자요? 자, 갑이 있죠? 갑이 그랬는데 갑이 을한테 야, 너 이렇게 살래? 이렇게 살래?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을이 응, 알았어? 보통 그렇게 하죠. 우리 편의점 가면은 다 뭐죠? 정찰제죠, 정찰제. 편의점은 다 정찰제죠?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그게 다 청약하고 있거든요, 편의점은. 어? 흥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청약이란 말이죠. 그 편의점은 청약이에요. 너 어디 가니? 승낙으로 가는데? 이렇게. 왜요? 지금 내가 음료수 사러 간다.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요? 청약하고 있죠? 나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승낙하러 가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 갑이 1억 원에 청약을 했는데, 그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할 때, 응, 을이, 응, 알았어. 이렇게 한 사람 어디가 있어? 을이 뭐라고 한다? 을이요? 야, 너무 비싼데? 난 부처님은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승낙이다 아니다. 승낙은 동일이야 승낙이라니까요. 알겠죠? 갑은 1억인데 얘는 얼마라고 했죠? 9천. 이것을 우리는 모른다. 변경된 승낙이잖아요. 이 변경된 승낙은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이걸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봐주는 거. 이걸 또 새로운 청약으로 봐줘. 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면은 승낙이 아니라니까. 승낙은 갑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 보면요,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우리 김밥 먹으러,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김밥 먹으러 갈까? 그럼 옆에서 뭐라고 한다, 갑자기. 나는 김밥을 안 먹는데, 칼국수 먹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갑의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가했다, 이 말이죠. 새로운 청약이다. 새로운 청약이죠? 그럼 이쪽에서 어때요? 같이 가고 싶으면, 그래, 그래, 그럼 같이 가, 이렇게 하고, 싫으면, 나는 그냥 따로 갈래? 이렇게 얘기하죠. 알죠? 협상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청약을 하면은, 을이 응, 해야지, 응. 이게 바로 승낙이잖아요. 그런데 을이요, 9천이 원 몰라도, 그러면 이것은 승낙이 아니죠. 새로운 청약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갑이 청약했는데, 이번에는 을이 청약한 꼴이 된 거죠. 자, 그럼 3번은요? 3번은 다시 을이 뭐라 한다? 갑이 또 을한테 뭐라 한다? 을이, 3번이요? 갑이 또 을한테요? 그래. 너무, 너무 깎았는데, 너무? 난 그렇게는 못하고, 난 9,500 이하는 안 돼. 할라 먹고 말란 말어. 그럼 또 9,000의 청약에 대해서 갑이 또 얻어야? 거절이죠? 거절이면서 뭐라 한다? 새로운 청약이죠. 우리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밀당이다 그러죠?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 어때요? 그러면 네 번째요? 을이 지독한 놈, 알았어. 이렇게 하죠. 알겠죠? 9,500. 알았어, 알았어. 그럼 그렇게 이렇게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뭘 한다? 승낙을 하면 계약이 9,500에 성립하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요?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청약의 내용과 동일한 것을 승낙이라고 그래. 알겠죠? 동일한 것을 승낙이라고 하는데 변경을 가한 승낙이 있다 이 말이죠. 조건을 가한 승낙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의무가 있는가? 우리 지금 청약과 승낙은 뭐죠?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강행규정이 아니죠. 알죠? 의사표시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의사표시는 실질적으로 임의성을 띠고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낙할 의무가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에게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해라. 반송. 만약에 너 반송 안 하면 승낙한 것으로 볼게. 이렇게 승낙한 것으로 볼게.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너 이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틀 안에 반송해. 만약에 너 반송 안 하면 너가 산 것으로 봐버릴게. 이렇게. 그렇게 나한테 청약이 온 거예요. 그건 내가요 어리버리 바쁘다 보니까요 이틀을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송을 못한 거예요.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올해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이 불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의사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의사실현이요. 의사실현에 의한 건 우리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도 된다. 의사표시가 없어도 승낙으로 보는 것이 있어. 의사표시가 말을 안 해도. 그럼요, 학원에서요 기본서가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서가 나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EBS 교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EBS 교재가 딱 나와가지고 이걸요 주면서 이렇게 책 지금 교재 이렇게 뭐죠? 기본서가 나왔으니까요. 이 교재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요 와가지고요. 산다 말을 하고 돈을 내고 책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산다 말도 없이 말 안 했어. 않고 일단 남들 다 강의 들으려면 어차피 책은 있어야 되잖아요. 산다 말도 없이 갑자기요 책을 딱 주워 잡더니 거기다 사인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돈 내고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꼭 돈 내지 않고 사인해도 당연히 저 사람이 거기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해, 안 해? 하죠. 그걸 뭐란다? 관습에 의해서 굳이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승낙으로 보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의사실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책을 가져갔다가 가타부터 말도 없이 사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책을 사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 언제요? 사인한 사실이 있는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알겠죠? 있는 때지. 있는 때. 그래서 뭐다? 안 때가 아니에요. 안 때. 있는 때지 안 때가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 있는 때는 뭐냐? 사인한 때 이 말이죠. 그 안 때는 뭐냐? 사인해놓고 책을 놓고 왔어. 아니 누구씨 이거 왜 책에다 사인해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냥 나 그 책 안 살려고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거 사인했는데 이거 책 누가 사냐? 당신 책임져야지 이렇게 얘기해. 아 그냥 아무나 팔면 안 돼요? 누가 이름 써있는데 누가 사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알았어 그럼 내가 그럼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소리 질러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산다고. 그러면 자기가요 알았으니까 내가 살게요. 그때 이 책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사인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한 사실만 때
있는 때, 있는 때.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웃으면서. 여자들 사우나, 항상 얘기해. 사우나 가가지고 여자분들 보면 남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 여자분들 사우나에서 나면 얼굴이 다 벌게.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 얼마나 안에 있는 때를 그냥 밀었든지, 그러면 여러분 피부 트러블 나. 그럼 못 써. 알겠죠? 남자들은 그냥, 남자들은 사우나에서 나면 뺀질뺀질해요. 여자들은요, 얼굴이 불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게 바로 뭐다? 안에 있는 때 벗기면 안 된다니까. 어떤 것만 벗겨야 돼? 그냥 있는 것만 벗겨. 알겠죠? 있는 것만. 그래서 그러한 사실만 때 있는 때, 있는 때. 됐죠? 안 돼. 그럼 돼, 안 돼? 안 돼.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요. 교차청약이라면 교차청약. 교차청약이요? 교차청약 봐봐. 교차청약만 했는데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지금? 자, 두 번째. 청약은 무슨 주의다?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도달주의. 도달주의. 그러니까 교차청약은 청약이 교차했단 말은 두 개가 크로스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 크로스된 청, 두 개 크로스된 것이 둘 다 도달해야 된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말을 봐봐. 교차청약이죠. 청약은 격지자든 대화자든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그냥 무조건 도달해야 돼요. 둘 다? 둘 다 도달해야 돼? 그런데 교차 말은 두 개 청약이 크로스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청약에 대한 승낙, 청약에 대한 승낙하고 승낙하고 여기서 뭐를 비교해야 되냐? 교차 청약하고 비교를 해야 돼. 알겠죠? 이거 두 가지를. 청약에 대한 승낙은 뭐냐? 청약은 일단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고, 이건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고. 그러면 승낙은 언제 승낙하죠? 청약이 도달한 후에 발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여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요, 2월 1일 편지를 발송을 해요. 야, 1억 원에 살래? 편지가요, 2월 5일 날 을한테 도달했어요. 언제부터 청약이다? 언제부터 청약이다? 아, 도달했을 때부터 청약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승낙해야 돼요? 2월 6일 날 승낙을 발송해야 되죠. 이것을 청약이죠. 도달했을 때 청약이죠? 봐봐.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써져 있냐? 이렇게 써 있어.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무슨 말이죠? 청약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고 법조문에 나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청약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뭘 떨기는 뭘 떨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뇌가요? 뇌세포가 살아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와이파이 좀 켜고. 청약은 무슨 주의예요? 도달하면 뭐 하지 못해요?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이란 말을 했다는 것은 도달했을 때 청약이라고 그래. 발송했을 때는 청약이 아니라니까. 청약은 도달주의란 말은 도달했기 때문에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 글을 딱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청약은 그 말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은? 그래서 도달했으니까 뭘 못해? 그래서 처리하지 못한다고 나오는 거죠. 어? 편지가 발송만 되면 청약이 아니라니까. 청약은 무슨 주의니까? 도달주의니까. 알겠죠? 그래서 도달하면 뭘 못해? 처리하지 못한다. 같은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청약이 있죠? 편지가 도달했지, 2월 5일? 그러고 나서 2월 6일, 6일, 2월 6일 승낙을 하죠? 이것을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승낙은 청약을 받고 하는 게 승낙이란 말이죠. 승낙은 청약을 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데 승낙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자, 여기요. 교차청약이죠, 교차? 교차청약이죠? 응? 그럼 교차는 뭐예요? 봐봐. 청약이죠? 청약은 무슨 주의예요? 도달주의죠? 도달? 도달? 그게 교차니까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이죠. 갑이 을한테요, 편지를 보내. 1억 원에 사라고. 그래서 청약을 해요. 청약을 2월 1일 발송을 했어요. 발송을 해서 이 편지가 을한테 2월 5일 도달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을이요, 을이. 친구한테 들었어. 갑이 집 판다는 말을. 아, 그 집을 내가 평소에 봐놨어. 1억 정도면 내가 사고 싶어. 근데 갑이한테 청약을 했단 말이죠. 아직 도달했는데 2월 3일 날. 2월 3일 날, 을이 갑에게 청약을 해. 뭐라고? 내가 너 집 1억 원에 사고 싶어. 이렇게. 이렇게 사고 싶어. 그래서 이 편지가요, 갑한테 언제 도달했냐? 2월 8일 날 도달했어. 2월 8일 날. 도달을 했어. 얼마라고? 1억이라고. 갑도 을한테 얼마라고? 1억이라고. 을도 갑한테 얼마라고? 1억이라고. 그런데 2월 5일 편지를 받고 승낙했으면 청약에 대한 승낙이에요. 편지를 지금 받았어? 안 받았어? 받기 전에 지금 얘기했죠? 이걸 둘 다 1억, 1억으로 똑같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다 이렇게. 그럼 둘 다 청약이니까 둘 다 청약, 둘 다 뭐래야 둘 다 도달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양청약이 뭐를 했다?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먼저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생각을 좀 해. 양청약이 도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둘 다 도달해야 된다. 그럼 빨리요, 늦게요? 아, 둘 다 도달하려면 늦게 도달할 때죠. 빨리 도달할 때만 하나만 도달했네. 여러분, 뇌가 있으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동네 사람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늦게 도달할 때. 언제? 2월 8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이걸 교차청약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얘가 교차청약인지 청약에 대한 승낙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편지가 도달하고 난 후에 승낙을 했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도달하기 전에 또 이 사람이 또 청약했어. 꼭 그렇게 나와, 날짜가. 2월 5일 날 도달인데 2월 3일 날 청약을 했다 이렇게 나와. 2월 5일 날 도달인데 2월 3일 날 또 청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청약을 한다? 교차, 크로스 했다, 크로스. 알겠죠? 교차 청약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청약의 내용이 똑같아야 돼. 갑은 을한테 1억이에요. 을은 갑한테 1000만 원에 팔래 이렇게.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해. 내용이 동일해야 돼.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로 뭐라고 한다? 우리가 계약의 성립인데 상대 계약의 성립은 민법 총칙의 내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좀 까다롭죠. 아시겠죠? 이것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알겠죠? 청약에 대한 승낙, 이것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이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